이번 코딩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기법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코딩이나 크립토그래피 부분은 전자권 시스템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었으니까 여기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머신러닝이 이제 10개 정도 강좌가 활용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은 중등 4년 차에 있는 버클리 대학의 CS188 강의와 그리고 마찬가지 중급 4년 차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CNN 강좌 한국어로 설명을 한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다 100%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강좌와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팀즈프트에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될 텐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 3분간 요약을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약 1만 대의 인성 자율주행 차량, 주행 차량입니다. 얘가 이제 사람과 그리고 화물, 소형 화물이 되겠죠. 소형 화물을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 500대 정도의 500대 전후의 주차 차량, 주차 차량. 그러니까 주차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특수한 차량이죠. 특수하게 주차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이고 얘들은 각 차량이 20대 내지 뭐 한 30대 정도의 전후의 인성 자율주행 차량, 인성 차량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데 우리가 이 RL, Reinforcement Learning 모듈을 쓰는 건 뭐냐니까 제주도 전역에 임의로 무작위죠. 무작위로 1만 대 플러스 500대. 그죠? 위에 1만 대와 500대의 차량을 분산 배치합니다. 그치. 무작위로 그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제주도 전역에서 인구 밀집도에 따라 랜덤하게 어떤 교통과 물류 수요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랜덤하게 교통 물류 수요 이벤트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디로 옮겨가겠다는 것도 있을 거고 택배나 뭔가를 뭐 어디다 전달하겠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1만 대 각각의 차량과 500대 각각의 차량이 제각기 독립적으로 가장 적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교통 물류 서비스 수익, 물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차 위치, 주차 혹은 대기 위치를 결정하는 대기 위치를 결정한다. 요금이야.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각각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각 차량은 주행 시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페널티. 왜 에너지를 소비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페널티 부여를 하고 그리고 교통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교통이나 혹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프라핏 혹은 보상 리월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있으나 머신러닝에서 리월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각 차량은 어떻게 하면은 교통 물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리월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을 수 있을지를 1만 대와 15,000대가 상호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차량이 상호 경쟁. 차량이 각기 서로 많은 수익이죠. 수익이라고 한 다음에 수익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고 그리고 수익은 돈이에요.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어주거나 물건을 배송 전송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수요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움직인 거리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짭니다. 실제 그런 차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프로그램으로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니까 1만 5천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가장 최적의 위치를 결정해야 돼. 위치를 결정.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경쟁하다 보면 처음에 1만 5천 대가 제주시에 다 모여있겠죠. 다 모여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귀포나 남원이나 이런 시골 제주도 시골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또 이거 얼른 쫓아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운전하듯이 차량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지능, 일종의 유사지능, 의사지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지능을 갖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페널티와 리월드입니다.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핵심입니다.